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제가 꽃아트를 보여드릴 건데 사실 그 앞전에 저희가 여기 이렇게 꽃아트 찍었던 게 있었잖아요. 얘도 찍고 얘도 찍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핑크랑 흰색 뭐 연보라 뭐 이렇게 해서도 했고 얘 같은 경우도 며칠 전에 찍었죠. 근데 뭐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손님도 있고 사실 또 꽃이 또 막 이렇게 촌스러운 꽃도 있고 화려한 꽃도 있고 막 여러 가지잖아요. 귀여운 꽃도 있고 이런 꽃도 좋아하는 손님도 되게 많아요. 얘가 이제 취향이 다 틀리셔서 그런 거니까 이런 꽃도 사실 조금 나이가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귀엽게 또 하실 수 있는 꽃이라서 저는 또 여러 원장님들의 사업체를 돕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이 어렵지 않아요. 자, 일단 움블에 베이지를 베드에 깔아줍니다. 저희 아들이 옆에 있어요. 인사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너무 귀엽죠? 저희 아기는 저희 아들은 엄마가 일하는 걸 항상 되게 자부심 가져하고 엄청 도우고 싶어해요. 그래서 되게 조용히 잘 있어요. 지금 조용히 참는 중이에요. 맞죠? 네. 엄청 멋있는 아들이랍니다. 자, 베이지를 바르시고 나서요. 큐어를 하고요. 자, 그런 다음 한 번 더 바를게요. 그런 다음 한 번 더 발라줄게요. 자, 옴브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연한 컬러이기 때문에 두 번에서 세 번을 발라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나와요. 저도 샵에서 사용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양이 약간 고갈되어 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두 번을 발라주고요. 자, 꽃잎이 있어요. 자, 꽃잎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는 좀 이렇게 사서 쓰지 않고 말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나눠가지고 드리기도 하거든요. 요거 이렇게 따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압축시켜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 나갈 때 서비스가 조금씩 바뀌어서 나가는데 이제 그냥 제가 시간이 없으면 뭐 그 이렇게 기존에 그런 거에 나갈 때가 있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봄이나 이럴 때는 생화 같은 거 제가 압축해서 만들 수 있으면 또 압축해서 드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요런 아트 때나 아니면은 아까 전에 보여드린 아트 있잖아요. 요런 거 할 때 쓰시면 돼요. 요런 거 할 때 이렇게 초록색 조금 들어가 있으면 훨씬 예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옴브레 두 번 바르고 옴브레 세 번 발라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잎을 만들어 넣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얘가 얇아서 이렇게 착 달라붙어요. 많이 어렵지 않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을 이용하는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아트를 할 수가 있죠. 자, 얘를 하나 더 이렇게 해가지고 넣고요. 자, 이렇게 눌러주고요. 그런 다음에 큐어 해주고 나서 자, 저희가 이제 팔레트에다가 컬러를 풀어볼 건데 필요한 건 저희 요거 클렌저 슈퍼젤 클렌저 요거가 필요해요. 이거를 써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슈퍼젤 클렌저가 조금 퍼지는 반경 자체가 되게 넓어가지고 얘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다른 알콜이나 이런 거를 잘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런 거는 사실 조금 소용없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클렌저에 이렇게 퍼지는 반경을 보고 클렌저마저 사용이 할 수 있다 없다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저는 저희 다이아미 같은 경우는 이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니젤로를 이제 이용할 건데 포니젤로 같은 경우에 지금 얘 꽃 같은 경우 바닥에 깐 색깔은
이제 이거 250번이에요. 근데 지금은 반대로 해보려고요. 249번을 먼저 한번 깔아볼게요. 249번을 깔고, 클렌저는 물이라고 생각하고, 요 포니젤로는 물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렇게 13호 브러쉬를, 귀여운 저의 리프롱 브러쉬를 이용해가지고, 요렇게 풀어줍니다. 살살살살 풀어줘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진하게 하고 싶으면 진하게 많이 풀어주시고, 연하게 하고 싶으시면 연하게 풀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콩콩 찍어주면 돼요, 그냥. 많이 나와도 되고, 적게 나와도 상관없어요. 엄청 쉽게 할수 있는 아트예요. 자, 그냥 물들이듯이. 자, 이렇게 하고 씻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큐어. 되게 쉽죠? 많이 어렵지 않아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베이직실을 이제 깔아볼게요. 저희 애기가 지금 말하고 싶어서 난리 났어요. 계속 옆에 와서 엄지를 들었다가 내렸다가. 베이직실도 고갈이 되어 가고 있네요. 하나 꺼내야겠네요. 베이직실을 도포를 해주면 초록색이 이렇게 완전 젖어가지고 되게 진한 초록색으로 바뀌죠. 이렇게 베이직실을 발라주십니다. 얇게 발라주고 큐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208번을 이제 이용할 거예요. 208번을 또 클렌저에다가 아까 쓰던 클렌저에다가 묻혀서 208번을 가지고 살짝 적게 만들어준 다음에, 자, 이파리 옆쪽에다가 살짝살짝 이렇게 놔줘서 음영을 살짝 주세요. 우리 이파리 보면 막 약간 진한 데도 있고 연한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게 약간씩 보이도록만 조금만 이렇게 터치해 주시면 되세요. 그런 다음에 큐어. 해준 다음에요. 베이직실을 한번더 발라줍니다. 멀티 클리어 젤이죠? 자, 이렇게 발라주고요.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아까 전에 짜놨던 컬러를 가지고 조금 더 진하게 만들어 줄게요. 초점만 맞춰줘라. 네. 조금 더 갓조개를 조금 더 진하게 물들여 줄게요. 이 작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하면은 조금 더 깊이감이 있을 거고, 안 해도 괜찮고. 약간 여기 위에도 해주면 이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준 다음, 그런 다음 스무디를 출동시켜서 무광을 발라줍니다. 스무디를 발라주고 나서요. 자, 그런 다음에 숏라이너를 이용해서 잎부터 이제 그려줄 거예요.
뭔가 그냥 안에 액자 안에 들어있는 듯한 이파리의 잎의 느낌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요. 초록색 포니젤로 52번을 이용해서요. 너무 많이 감싸면 안 이뻐요. 그래서 살짝살짝 그냥 잎이 있는 정도에만 약간만 음영을 주듯이 약간 넣기만 해주면 돼요. 선이 단 굵으면 굵어지면 안 이뻐요. 조금 지겨워하는 것 같죠? 올라가라고 했더니 안 올라간다고. 때를 써서. 지금 이제 큰일 났어요. 조용히 먹다 걸렸나 봐요. 여기 밑에도 이렇게 조금 이파리를 이렇게 나타내주면 예쁠 것 같거든요. 그러고 이제 요런데 그냥 약간 있는 듯한 느낌만 주면 돼요. 자, 요렇게만 해주고요. 큐어 하지 말고요. 바로 연두색을 이어서. 자, 17번을 가지고 조금 그려볼게요. 17번을 가지고, 자,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리세요. 색이 연하게 나오게 해주세요. 주고요. 자, 이게 느낌대로 자기가 그려주면 돼요. 자, 여기서 큐 하지 말고요. 바로 꽃을 그릴게요. 자, 리프롱 아까 전에 썼던 거. 그리고 마지막에는 250번으로 해가지고 그릴게요. 자, 색깔을 이렇게 찍었다가, 잘 보이시나요? 찍었다가 아까 밑에 사용했던 컬러 이렇게 마구잡이로 찍어서 핑크랑 두개 같이 나오도록 이렇게 찍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찍고 꽃잎을 그려준 다음 꽃을 조금 작게 찍고 뾰족하게. 그런 다음 끝을 빼주고 찍고 빼주고 큐어하고 하셔도 돼요. 이렇게 꽃잎이 되도록 들려요. 아, 아빠랑 안 올라간다고 하더니 게임을 할 작정이었던 거예요. 게임이 하고 싶어가지고.
꽃 그려주고 좀 빼주고 다들 애기들이 안 가니까 엄마들이 힘들죠. 그죠? 유치원 아까 못 가고 하니까. 자, 요렇게 꽃을 그려주고요. 한번 큐어를 할게요, 이제. 한 번 더 그릴 거예요. 코로나가 있으니까 진짜. 맞아요. 이제 가야 되는데. 쟤도 얼마나 그거 하겠어요. 심심하겠어요. 친구들 보고 해야 되는데. 자, 요렇게 꽃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중간에 조금씩 작은 꽃잎 한 3개 정도만 3, 4개 정도 이렇게만 좀 넣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큐어. 자, 그런 다음에 포니젤로 1번을 가지고 옵니다. 포니젤로 1번 이제 다 했어요. 1번하고 노랑만 하면 돼요. 자, 1번 꼭꼭 이렇게 점을 좀 찍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얘를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좀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쇽쇽쇽쇽 이렇게 약간 생동감 있어 보이도록 이렇게 중간중간 잎에다가도 약간 흰선을 해주면 훨씬 생동감이 살아나요.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여기다가 노랑만 조금 더 찍어주면 됩니다. 아무래도 봄에는 꽃을 좀 많이 하죠, 손님들이. 좋아하시기도 하고. 노랑은 형광노랑 240번을 쓸게요. 얘를 써야지 훨씬 더 좀 더 생동감이 있어 보이고 봄이라서 훨씬 더 화사한 느낌을 좀 많이 줄 수 있어요. 포니젤로는 이렇게 입체를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대로 이제 큐어하면 이제 뭐 그거 안 되니까 안 떨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좀 내가 표현하고 싶은 만큼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장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원래 클렌저에 이렇게 타서 하면 조금 싼 알료나 다른 통젤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스러기가 생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재료를 알아두고 쓰시면 훨씬 좋죠.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놓고 보면은 조금 많이 화사한 느낌이 들기는 한데요. 자, 이런 데에다가 약간 이런 펄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시술을 보세요. 약간 이런 데 파묻혀가지고 얘가 있으면 훨씬 예쁘죠. 여기 옆에 있는 애들은 구름별을 써서 이렇게 글리터화 시킨 거예요. 구름별을 써서 이렇게 글리터를 찍으면 엄청 이렇게 깊이감이 있는 이런 느낌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폴링인유랑 구름별이랑 사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사용을 하시면 저 지금 초점을 못 맞출 정도입니다. 엄청 화려하죠? 글리터의 깊이감이 구름별이 엄청 많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특화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꽃잎이랑 그라데이션 같이 손님한테 시술해가지고 봄에 조금 이렇게 매출에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구름별도 이제 두 세트 남았어요. 리미티드인 거 아시죠? 없거든요, 이제. 그래서 문의 주시고 제품에 대한 문의, 그 다음에 시술에 대한 거, 뭐 네일에 관한 전반적인 거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잘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